전문가들과 함께 세계 최초 PSLC 기반 재난망 구축 사례를 통한 글로벌 시장 진출과 또 국가 재난통신 산업의 육성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동일한 월드캐스트로 저속이지만 보내는 두 가지 기술에 있어서 그룹 통화를 처리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상업 보완을 해야 돼서 그런 보완이 완전히 이루어졌을 때 LMR과 브로드밴드를 통합한 그런 것으로 진화하는 그런 일정이 발표되어 있고요. 한국의 국가재난망도 시범사업, 확산사업, 완료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주요한 이제 시대의 기능으로는 GCS라든가 D2B 같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고 TV에 와서 관련돼서 이제 여러 진화를 했었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릴레이 그리고 1대1 다이렉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기기과 연결할 수 있는 UE2 내에서 릴레이 기능이 추가됐어요. 육상과 선박 간에 주고받아야 할 정보의 목록을 만들었는데 이것을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환경, 회사 환경,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연안에서 운항하는 소형 선박들 7만 년 정도와 그 다음에 우리나라 연안에서의 교통 환경을 반영한 한국형 인베이션 서비스를 별도로 고민해 냈습니다. 그래서 7km까지는 디지털 중화 난파를 이용해 LTR로 가면 좋은 것이 철도에서는 지금은 궤도를 열차가 달리면서 궤도를 그 열차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그걸 측정을 하는 걸 다 궤도에 깔아서 측정을 합니다. 하지만 LTR을 사용하게 되면 무선망으로 해서 그런 것들을 신호를 받아서 현지 열차 위치라든가 열차 속도 기타 등등을 체크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국산이 품질이 더 좋은가? 여태까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올해만 내년부터는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이 LTR에서 엄청난 차세대 장비를 개발했고 저희들이 상용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우리 PTT라고 하면 그룹통신, 뭐 일대일 호통신, 뭐 화상통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 내부에는 많은 서비스 레벨의 그 호출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실제로 저희도 뭐 이런 그 PTT 관련해서 거의 10몇 년을 지금 솔루션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서비스에 대한 호출 방식과 그 다음에 뭐 가로채기라든가 그 다음에 뭐 발언권을 금지시킨다든가 호출을 금지시킨다든가 경영에서 많은 서비스 레벨의 사용자 수준 요구 조건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재난안전통신망들은 한번 구축이 되면은 어떤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사용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기술을 그 반영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미래 기술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